특별한 이름을 걸치는 시간 텍사스 라이브 우리 다 같이 외쳐주는 건데 여러분 안 해주셨지 까먹었죠? 특선 하면 다 같이 라이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감독의 선율을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은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트로트와 국악 한마당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차세대 트로트 대세 장구의신 박서진 그리고 하늘이 내준 목소리 정가요신 하윤주 씨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인이고요. 네, 하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구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침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두 분 다 펄투 씨가 첫 출연이시네요. 네, 첫 출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어울리는 만남이죠, 그죠? 어, 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장구와 네. 또 예, 국악의 만남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서진 씨는 국악을 좀 전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장구를 그렇게 어? 잘 치니까 저는 국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고 21살 때부터 장구를 처음 접했었고 와 근데 그렇게 잘 쳐? 국악인들이 보시면 약간 국악계 유트리아 같은 존재라고 생태계를 좀 흐린다고 하실 수 있는데 별종 같은 느낌으로? 네네 약간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너무 신명나게 장구를 잘 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하윤주 씨도 보셨죠 장구 치시고 어, 네 저희가 사실 2020년에 아침마당에서 함께 출연을 아, 했었잖아요. 아 진짜? 아, 네. 그때 저는 정말 이 신들린 장구 연주를 보고요 너무 빠져들어서 어머. 새로운 장르를 정말 구축하시겠다 야. 아티스트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오, 연이 있으시구나. 그럼 아침마당에서 우리 하윤주 씨 노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었죠. 어,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얼굴까지 이쁘시고 그때 너무 봐봐요 이쁘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고향도 삼천포세요. 어, 네 그래서 저희 고모가 열렬한 팬이어가지고 항상 박서진 씨 나오시면 네. 사진 같이 찍어라 오. 사인 좀 받아달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또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룹으로 나온 줄 알겠어요 지금. 어, 무슨 콤비 그건데 지금? 끝나고 뭐 사진을 찍는 건 두 분이 좀 알아서 하시고. 어, 네 알겠습니다. 예예. 네. 예. 박서진 씨가 팬들이 엄청 많아요 전국적으로. 노란색 그 팬덤. 네네. 와 저는 행사장에서도 우리 박서진 씨 뵀거든요. 오. 그게 영주였었죠 영주. 네 영주 인삼축제 예. 때. 예 그때 뵀는데 네, 와 팬이 와 너무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너무 든든하고 정말 든든한 조력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힘이 납니다. 어 여기도 오늘 박서진 씨 보러 오신 분이 계실 때 박서진 씨 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박서진 팬이다. 아무도 없는데. 어. 오. 아, 어머님들이 역시 어머님들이. 팬들이 딱 계신다. 우리 어. 특히나 이제 하윤주 씨가 네. 네, 엄청난 그 오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미루셨다면서요? 예, 네. 이번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네.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걸... 이사하는 날인데 네. 아니 이사는 아니 소름 돋는 날 잡아놓았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사 갈 집에 주인분께서 양해를 네. 해주셔서 아유. 내일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사 네. 주인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컬투스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방송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만 해결이 됐어요? 뭐 이삿짐센터랑 뭐 요거 저기 다 해놨어요? 아 그게 한 3박자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네. 이삿짐센터도 다행히 내일 또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 컬투쇼는 내가 꼭 나가야 된다. 아, 하늘이도 왔네. 네, 네, 야. 야 진짜 운명이었네. 오늘 방송하는 날이었네요. 예, 네, 뭐 제대로네. 이사를 그거 미룰 정도면은 내일도 날이 좋대요. 네네. 네. 하지 마. 아 너무 좋습니다. 이사 네. 끝나고 짜장면 먹으면 되죠. 네. 아,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요. 자 우리 두 분 오시니까 지금 환영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예, 네, 오인혜님이 어머 송혜교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어우. 국악계의 송혜교네요. 하고 예. 미모도 너무 출중하시고 예. 그렇죠. 여기 0202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뵀을 때 서진 씨 처음 뵀을 때 우리 안녕하세요에서 봤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처음 뵀었죠. 예, 그때 어떤 따님인가 아드님이 보내신 네. 고민이었죠. 우리 어머님 박선희 씨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게 고민이라고 왔습니다. 네네네 그쵸 그쵸.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뵀을 때도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마술사 최은우 씨 이제 장구도 잘 치시나 봐요? 장구 치는 마술사.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어느 순간 네. 이게 정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뭐 들었어? 그때부터 마술사 아니냐고 그래 눈빛이 진짜 많이 비슷해요. 네네.
마술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어요? 어. 어, 자연스러워서 쌍꺼풀 수술하는지 몰랐어요. 세 번 했습니다. 에? 왜 세 번 해요? 네? 원래 한 번씩 한다던데요. 약간 풀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 풀리면 다시 하고 이게 저 아, 무서워가지고 찢지는 못하고 찍는 거래 가지고. 찍는 걸로? 네네. 시술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구나. 워낙 주기적으로 하니까. 워낙 본바탕이 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을 해야죠. 박서준 씨가 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 자 홍보하시죠. 네.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춘몽이라는 타이틀. 춘몽. 앨범 타이틀명을 가지고 저희 트로트계 대선배님 대가왕 선배님 선생님이신 나훈아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를 해주셨고 진짜? 네 그리고 정자르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오호.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와 오. 어떤 노래인가요? 진아야라는 곡입니다.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어. 태진아 씨한테 바치는 노래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나네요. 아, 지나예. 예, 예, 예. 나. 예, 예. 지나야. 어떤 음악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별에 남아있는 그리움과 아쉬움을 나훈아 선생님이 특유의 방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어떻게 나훈아 선생님한테 곡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정말 뜻깊은 일인데 나훈아 선생님이 이렇게 가사를 주시는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자르트 선생님께서 나훈아 선생님의 가사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동명이인의 선생님이다 했는데 정말 나훈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와, 완전 영광이겠어요. 행복합니다. 이야, 어, 이거 뭐 대박 약속이지 이거는 뭐. 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 이게. 네, 어디 뭐야? 비하인드 스토리? 아 진아야가 우리 진성 선생님이 부르셨던 곡이다. 네네 진성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곡인데 네.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들어보시면 저에게 멜로디를 다시 써주셔가지고 완전 곡이 다르고 다른 곡이에요. 아 거의 편곡을 막 완전히 많이 이제 해가지고 네네. 아 가사도 나훈아 선생님 쓰셨으니까 네네 그렇지 완전 달라진 곡이 됐겠네요. 네네. 진아는 그렇게 자랑하는 진아야는 장구 퍼포먼스가 있는지. 그렇지. 진아야는 나훈아 선생님의 가사 솔직한 가사랑 정자르트 선생님의 좋은 멜로디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장구 없이 부르기만 합니다. 오 아. 목소리로 이제 승부 완전히 그냥. 승부 보겠습니다. 노래도 잘하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바로 노래하시죠. 야 무대로 모십니다. 오 좋습니다. 야 정자르트 작곡. 나훈아 작사. 그러니까 우리 또 작사 작곡이 또 더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예. 노래 딱 듣는 느낌도 얼마나 작곡을 잘하면 본인 스스로 이름을 정자르트라고 했겠습니까? 기대하면서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박서진 씨가 장구 없이 노래하는 모습 보기 참 쉽지 않은데 예, 예 오늘 갖고는 왔는데 지금 건 아니죠? 예. 자, 이쪽 가운데로 오시죠. 쪽으로 이제 거기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어색하니까 장구 앞으로 자꾸 가게 돼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Yeah.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에 설치해 그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라고 연미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널 사랑했나 봐 어쩌나가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널 사랑했나 봐 내가 널 사랑했나 봐 지나야 야, 잘한다 아. 야 지금 게시판에 에, 우리 박서진 씨 팬들이 전부 야. 이름을 진아로 개명하겠다는. 예. 안녕하세요. 김진아, 이진아, 박진아 다 나오고 있는 이제. 다 나와요. 아. 야. 어 CD 튼 줄. 아. 감사합니다. 방청객들 박자가 약간 엇박으로 치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엔지니어 우리 방송 저 방송 엔지니어 분께서 방청객들 박자 안 맞게 박수 쳐서 서진 씨가 힘들겠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아 정말. 그래서 볼륨을 키웠습니다. 예, 이거 가수들이 왜 이거 끼고 있는지 알겠죠? 예, 그러고서 들어 자기 거 들어야 되니까. 예,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예, 지금 뭐 어머님들이 다 뭐 거의 쓰러지고 계신다고 먼저 이제 박분건님께서 오메 죽어부르라 죽어부르라 이거 명령 아니니까 너 죽어부르라 이거 나 죽어부르요. 아 죽어부르라 죽어부르라. 경순 씨 것도 우리 윤주 씨가 좀 읽어주실래? 아, 네. 장구 없이도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데요. 박서진 가수님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송종희 씨. 오, 진아로 개명하고 싶어요. 어, 또 이갑필님은 진아가 아니라서 서러운데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갑필아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오, 좀. 거기서 남자 분이시죠, 여자 분이시죠? 어, 여자 분이신데. 네, 그렇겠죠. 어, 좀. 갑필아니까 좀 건방져 보이시긴 하지만 아유, 본인이 말하신 거 갑필아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어 쓰러졌어 아 쓰러졌어 아유 어 갑필 씨 쓰러졌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자 이제 하윤주 씨 라이브로 좀 바로 들어볼 건데 예. 어떤 곡을 또 오늘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 네. 제가 사실 국악인이다 보니까 전통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정가를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통 가요라 그래서 정가한 거죠. 어 아니요 사실은 바를 정자에 노래 가짜를 써서 바른 노래다 아 바른 노래구나 그런 네. 뜻이구나 사실은 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부르는 민요랑은 살짝 다르게 아 그 느낌이 시조를 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아. 청산리 굉장히 차분한 노래이기 어, 때문에 정가 속으로 오늘 매력 속으로 좀 빠져보도록 정가 얘기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예, 나누고 바로 라이브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 거요? 제목이 사람과 꼭 닮았다라는 곡인가요? 오. 예, 그게 퇴계 이황의 시죠 도산 어, 12곡 중에 제 육수를 바탕에 두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어, 벌써 살짝 머리가 아픈 것 같은 제, 예. 노래 제목들이 퇴계 이황의 시죠. 이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봄바람이 부니 산의 꽃이 만발하고 가을밤이 닌 달빛이 강물을 가득하다 제대로 처음 완곡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우리 노래 하면서 표정이 또 너무 좋으세요. 표정이. 와. 그러니까 무슨 영화의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사극 OST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 감사합니다. 진아 하윤주님 목소리가 너무 청아해요. 어쩜 이리 맑은 보이스가 있나요? 네. 진아가 문자를 보냈네요. 네. 갑자기 문자가 진아로 왔네요. 728님 여기가 무릉도원이네요. 왜 갑자기 노래에 꽃바람 꽃내음이 나는 거죠? 이렇게 봄 그림 이렇게 상상이 되죠. 김지영 씨는 와 국악은 탁하고 한이 서린다고 생각했는데 맑디 맑은 국악이라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사실은 국악에도 저희 판소리나 민요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데 그죠? 이 정가 음악은요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희노애락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 정신적인 어떤 수양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요 정가 얘기를 4부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얘기 한번 쭉 나눠볼까요? 네, 4부에서 뵐게요.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오로롤라 오로라 이리로 이리로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걸 2쇼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정가 얘기를 하나 말았어요. 하현주 씨가. 배윤영 씨가 새로운 장르를 알았네요. 정가. 공부하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에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정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실 이 저희 선조들이 시조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부른 제가 사랑과 꼭 닮았다도 사실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안동에 있는 그 네. 도산서원에서 그곳은 또 공부를 학문을 닫고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거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노랫말과 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좀 집중력이 떨어지신다 혹은 좀 졸린데 푹 자고 싶다 그럴 때 정가 음악이 제격입니다. 아 진짜 네. 좀 힐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약간 그 잠 깨고 그러려고 만든 노래인 거예요 이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시조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도산서원에서 보면서 어떠한 그런 자연 경관과 이제 뭐 그런 학문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새롭게 개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사람과 꼭 닮았다로 앨범 네, 노래를 닮았다. 낸 거예요. 네. 다른 애 태기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도 이런 거 만드셨구나. 괜히 정통 가요란 생각이 드는데 정가라 그래서 정통 가요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죠. 네. 정가가 국악에서 많이 비주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가를 전공하는 사람이 국악인이 100명이면 1명 내지 0.5명 있어요. 1년에. 1년에? 그래서 네. 사실 이 명맥을 유지하기가 귀하구나. 네, 맞습니다. 따로 과도 없고 뭐 그런 거 없겠네요, 따로. 그럼? 그러니까 국악과 안에 정가 전공이 있어요. 특기로 한 명 이렇게 뽑고 이러는 거구나. 그럼 정가를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정도예요. 서로가 다 너무 잘 아는 진짜 이웃집 사촌 혹은 정말 절친한 정말 가족 같은 관계로 가까이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오늘 정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하시겠어요. 네 누군가가 듣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력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무려 해준 씨 이력이 국가 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 이수자십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이시네. 야 무형문화재신 거예요 지금. 문화재가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문화재라고 지금. 이 문화재 이게. 그리고 2018년 KBS 국악대상 가악 부분을 수상하셨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정가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그렇죠. 계신 분이시죠. 아 국악인.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하시니까. 네. 네. 자 문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79님. 어머님이 박서진님 3월 5일 콘서트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티켓팅을 시도했는데 아이고. 5분도 안 돼서 매진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장난 아니구나 티켓이. 이러면 이제 콘서트에 이렇게 사회보내면 하나 보내줄래나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누구한테요? 이분한테요? 이분한테 가능합니까? 네, 보내드리. 근데 광주에서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되니까 오시겠지. 광주, 부산, 대구 네. 있으니까 거기서 고르시면 3월 5일 티켓인데 VIP 티켓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 진짜 이 콘서트 대박. 야, 대포 큰애 바로 쏘네 그냥. 야, 박선희 씨 대박이네 진짜. 예, 이거 연락 따로 해갖고. 예. 네네. 야, 원하시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세 군데 중에 원하시는 곳에 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능한 곳에서. 매진됐는데 그래도. VIP 표는 조금 갖고 있는 거죠. 개인으로 이렇게 또 갖고 있으니까. 이미 서울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왜 있을 거? 앞으로 예. 거를 남아 있는 공연이 광주, 부산, 대구 중에 주게. 그러면 저 공연 안에는 뭘 해요? 계속 장구 치지 않죠? 장구 치진 않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무대랑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무대랑 좀 간단한 토크쇼 같은 것도 하고 혼자 원맨쇼도 하고 뭐 할 거다 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지. 그렇죠. 예. 혼자만 하세요? 아니면 게스트가 있어요? 혼자서 2시간 반을. 와. 네네. 몇 곡이나 불러요 노래를? 20곡에 25곡. 이게 돼요?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거 웃기는 거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힘들어 갖고 못 하는데. 맞아. 노래를 하면서 장구 치고. 농담이 아니라 이번 3월 5일 날을 했었거든요. 이번 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번 근데 정말 한 해 안에 틀려가지고 이번에 좀 힘들더라고요. 하긴 하시 일단 2시간 반을 그게 네네네 합니다. 대박이다. 그러면 저 우리 박서진 씨 팬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신데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이렇게 오빠라고도 부르시고
뭐라고요? 선인아.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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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로 통일돼 있더라. 왕자님. 와, 네. 왕자님이라고. 아니 문화재하고 왕자님이 오셨네. 우리나라의 왕자님과 문화재를 모시고, 야 오늘 뭐 궁궐입니다 여기 지금. 쇼의 궁궐이요. 아유 이게 예 영광이옵니다. 예. 아이 물렀거라. 예. 하윤지 씨도 콘서트가 예정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 오. 합니까? 네 3월 26일 날이 그 KT 상상마당에서요. 저 국악인 하윤주 그리고 이봉근 씨. 이봉근 씨. 네네네. 예.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하쿠에 킴과 함께 3라는 공연 제목으로 연주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뭐 재즈 발라드 국악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세 분의 콜라보도 진짜 재밌겠네요. 예. 오 이것도 되게 뭐 여기 어떤 무대를 주로 하나요? 여기서. 아무래도 그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분이 하쿠에 킴이 계시니까 피아노 선율의 노래 위주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봉근 씨도 저희 방송에 한 몇 번 네. 나오셨었거든요. 참 정말 멋있는 국왕이죠 이봉근 씨도 직접 연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네. 멋있네 포스터도. 자 하윤주 씨 라이브를 하나 더 해주실 건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정가 여신으로 이렇게 애칭을 지어주셨는데요. 여신이세요 또? 왕자님과 여신님이. 네, 사실 이 여신이라는 네. 그 애칭 아닌 별명이 붙게 된 네. 저를 만들어준 곡이 있습니다. 아, 이 그 네. 노래를 좀 해주신 겁니까? 네, 아름다운 나라. 아, 아름다운 나라 엄청 좋아. 네. 네. 별명 중에 급 제보가 왔는데 선녀라는 별명도 있다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선녀라는 별명이 있고. 이 여러 방송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는데 부를 때마다 화제가 됐어요. 늘 반응이 뜨거웠던 곡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컬트쇼에서도 라이브로 지금 불러주십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야!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으로
큰 추위도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큰 이유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부르게 수만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참 아름다운 마늘 와 진짜 행복해지네요. 아~ 이 땅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냐. 어 푸른 하늘이 있고, 네. 와, 푸른 나무가 있고, 야 진짜 선녀네 진짜 선녀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잠깐 내려왔다가 방송하고 또 올라가신 거죠? 노래 아까 하는 느낌이 아름다운 나란데 약간 아름다운 나에서 끝나는 느낌으로 어. 아름다운 나 이런 느낌으로. 노용식 씨 문화재 선녀 여신님께서 읊어주시는 아름다운 나라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심란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좋네. 예. 강혁준님은 풍류대장이라는 경연곡을 예, 예. 통해서 청음 정가를 접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소리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여신님 오늘부터 팬할게요. 핫뚜 이렇게 보내셨어요. 팬 하나 생기셨습니다. 여신님. 아, 감사합니다. 네. 0279님 하윤주님 목소리로 하이보이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할 줄 아세요? 어, 제가 하이보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이보이 다음에 꼭 준비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 우리가 불러도 약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약간, 아, 약간 정답처럼 들려요? 하이보이 하이보이 나를 원해 하이보이 내게 맞춰래 네, 아저씨가 부르니까 약간 그렇게 되네요. 네네네. 네. 자 우리 박서진 씨는 미스터트롯2 출연 전부터 팬층이 두터워서 네. 프로그램 도전 자체가 아주 화제였습니다. 그 전부터도 이미 화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어, 여기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은 장구 치는 가수로만 알고 있었지 박서진이라는 사람은 잘 몰랐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박서진 이렇게 세 글자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었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야, 뭐 안 그래도 팬이 그렇게 많지만 근데 예상외로 본선 2차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네. 와. 근데 팬들도 그렇고 충격 받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노래를 못하니까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왜 근데 오히려 잘 됐다고. 네네. 어...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냥 그걸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네네. 떨어져서 잘 됐다고 생각한 게 떨어지자마자 나훈아 선생님 곡도 받고.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잘 돼가지고. 네네. 전화 위복되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팬들 입장에서도 더 많아지기 전에 경쟁이 심해지니까 팬들이. 네.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오히려 또 찐 팬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나만의 또 작은 가슴 뭐 이런 느낌으로. 아이 더 유명해지지 마 이런 그러니까 거. 콘서트 지금도 막 열자마자 매진됐는데 그러니까 야 근데 난 놀라운 게 아까 장구도 따로 배우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미스터트롯2 전까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도 없다. 와 진짜? 일단은 집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네 그래서 소리 내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노래를 잘해 그렇게? 아, 타고났군요 왕자님. 차마 말을 못해 차마 말을 왕자님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들었어요. 왕자님께서 어허 무엄하다 불편하게 왕자님 알아서 생각하거라 신이 타고나셨으니 알아서 생각하거라 왕자님이신데 어허 송구하옵니다. 하긴 뭐 저도 뭐 어디서 개그 배운 적 없으니까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어디서 이런 DJ나 개그를 배워본 적은 없네요. 그렇죠. 네. 타고나셨어요. 네, 우리 왕자입니다. 우리 다 타고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타고나셨어요. 네. 아, 그래. 행복한 내가 아니냐.
와, 이동현 씨, 우리 서진 가수님을 늦게 덕질하게 되어서 헛살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또 이동현 씨. 잘 살으셨죠. 그래서 노래를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헛살았네라는 노래가 있네요. 네네, 헛살았네라는 타이틀의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일부러 또 이동현 씨가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 이 노래는 장구와 함께 합니까? 이 노래는 장구와 함께 합니다. 요, 한번 좋다. 요 한번 가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야지. 네, 요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구 퍼포먼스 한번 그래서 저게 준비돼 있군요. 그럼요. 정말 잘 칩니다. 신명나게.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아마 충격적이실 정도로 너무 신명나게 장구를 잘 칩니다. 우리 방자기들이 이번에는 그러면 좀 박수 그 손 흔드는 거 다 못 맞추고 계신데 장구 따라가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알겠습니다. 자,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요.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내가 정말 살았네. 온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내가 정말 사랑해.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해. 그냥 헛살았는데 되게 신나요, 그죠? 야, 누가 이렇게 신나게 헛살았어, 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헛살면 먹고 살만하네요. 괜찮았네. 주은교 씨, 68년 헛살았어. 이제 알았어. 다행이다. 이제 알았으니까. 또 아이디가 우리 이렇게 되신 분이. 우와, 진기명기 박서진 노래만 불러도 숨차는데 장구까지 그냥 대단합니다. 엔젤님께서 천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천사 목소리 좀 읽어주시죠. 아, 네, 왕재님 노래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야, 이렇게 하면서 2시간 반. 와, 이거 그러니까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아, 이게 살찔 겨를이 없겠어요? 진짜. 그래서 잘 찌더라고요. 아, 그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데도.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야, 저렇게 하는데도 관리를 하니까. 네. 저거 안 하고 관리 안 하는 장구라도 좀 치세요. 물장구라도 치든지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 대박이네. 그러니까 하윤주 씨 방송 이력이 있습니다. 여섯 시 내 고향 리포터로 전국을 어? 언제 이걸 했어요? 여섯 시는 나 잘 보는데. 네, 1년 동안 수요일마다 고정으로 나와서 이제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고. 1년이나 있어요. 네. 언제 몇 년 대충 한? 2021년부터 네, 2022년까지. 최근이셨구나. 그러면 좀 그 고향에 가시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할 때 좀 정가도 불러주시고 인기 하셨어요? 많았겠다. 네, 정가뿐만 아니라 이제 국악 모든 노래들 다 총 동원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이렇게 흥을 좀 녹아들려고 했습니다. 아, 좋아하셨겠다 되게. 네. 작년에는 또 뭐 좋은 일이 있었네요. 예, 이건 또 뭐야? 저 작년에는 법무부 교정 홍보대사를 맡았다. 아, 네네네. 이거 법무부 교정이면은 이거 이거는 교도소의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만 공연 몇 번 하고 그렇게 보여줬겠고. 네, 홍보 활동을 했어요. 지수자들이 우리 두 분의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이렇게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뭐 이게 문화 뭐 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제대로 못 했네. 교정 공무원분들과 함께 자, 아까 6시 내 고향 얘기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영 씨, 윤주님이 부르시는 쑥대머리도 한 소절 듣고 싶어요. 네. 오, 갑자기 아까 그 보이를 못해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사실 이 쑥대머리도 판소리인데 제가 판소리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짧게. 네.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하 하지 말까 봐요. 왜요? 왜? 지금 좋은데? 감상 중인데. 너무 좋았는데 왜 끊었어? 지금 빠져 누가 까먹고 빠졌는데 지금. 아하. 네, 죄송합니다. 완전 좋았는데. 서진 씨가 팬들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아마 인간극장 맞아요? 그때 이후로 영향이 좀 많았죠. 네네, 많은 것 같아요. 2011년에 인간극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고. 네, 엄마는 암투병 중이셨고 아빠도 아프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어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다 보니까 엄마가 작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혼자서? 없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아빠와 함께 배를 타는 사연으로 나가서. 그렇구나.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검사만 하는 정도로. 추적 검사 정도만 하시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 부모님께 3층짜리 집도 지어드렸대요. 배도 사드리고. 배도 사드리고. 또 건어물 가게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어휴 세상. 아유,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엄마 들을까봐. 어머니한테 카드 드렸잖아요. 이게 뭐 진짜 그게 뭐 3층짜리 집이라는데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예. 드리게요.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서 빠르게 인사하겠습니다. 윤주 씨.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2022년 첫 방송 라디오로. 13년입니다. 아, 뭐, 미쳤나 봐요. 제 정신이 아닌가 봐요. 네. 함께하게 돼서 무척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정가 하윤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진 씨. 서진 씨도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컬투쇼에 출연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서진, 진아야, 준몽, 헛사란 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민상 씨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에러.